우리 성자선의 기도, 저 인사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떨리네요. 우리 제가 준비를 그동안에 또 코로나로 또 이렇게 유행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느라고 또 부족하지만 준비도 못하였고 또 집회를 통해서 부지런히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족합니다. 근데 원장님은 어저께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제가 저 떨리고 도저히 준비도 없이 선 것 같다 그랬더니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힘을 의지해서 이곳에 섰습니다. 또박또박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하고 내려올 수 있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하고 또 이런 데 쓰면 좀 떨려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 원장님의 말씀입니다. 어저께 우리 원장님이 하신 말씀과 이 말씀, 그 두 말씀이 우리 원장님의 삶이고 우리 원장님의 거룩한 영성입니다. 그래서 정말 맨날 우리 원장님의 말씀은 사랑합시다. 예수 만나시오. 평생 이 두 마디를 이 제단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원장님을 통해서 정말 저는 원장님을 자랑하라면 자랑할 게 너무 많은데 이렇게 천국과 지옥 간증하라 그러면 떨려요. 내가 천국을 보고 지옥을 봤지만 그 아름다운 세계와 무서운 지옥을 전한다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의 삶을 먼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것도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고 또 못 들으신 분들도 있지만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저의 소개를 하고 저는 이제 10년째 이곳에서 은혜를 받고 사는 노희정 전도사입니다. 제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는 정말 열악했어요. 10년 전이니까. 그래도 제가 올 때는 저 밑에 샤워장도 있고 또 배들간도 지어졌고 그래서 좀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를 소개한 신현찬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1년을 졸랐어요. 저를 여기 가라고. 거기 가면은 아주 저기 그 원장님이 계신데 천국과 지옥을 막 왔다 갔다 한다 그러고 또 말은 못 알아듣지만 능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을 저에게 쫄으면서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1년 만에 제가 이제 여기를 그냥 그뭐 이제 이렇게 너무 물리칠 수 없어서 왔습니다. 3박 4일을 그렇게 와가지고 첫 번에는 와서 우리 원장님의 사역이 굉장히 독특했어요. 그래서 막 뚱뚱하시고 첫 번 왔을 때 이 핑크색 반짝반짝한 드레스를 입고 엄청 뚱뚱하시고 그런 분이 딱 강단에 섰는데 전 놀랬죠. 왜냐하면 장로교에서 거룩거룩만 찾다가 그렇게 사역을 했지만 뭐 그렇게 기도원이라는 데는 이제 그냥 그렇게 쫓아다니질 못해가지고 그래 나오셔가지고 찬송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도대체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첫날 이제 제가 이렇게 저는 좀 앞줄에 앉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앞에 앉았다가 봉변을 많이 당했습니다. 앞에 앉았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입술 모양을 보면 좀 알아들을까 이래서 입술 모양을 봤는데도 못 알아듣겠고 그냥 말도 빠르고 전라도 방언이 너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는데 이제 쳐다보고 이렇게 있는데 저를 보고 어디서 왔냐 그래서 경기도에서 왔다고
그리고 또 말씀을 하시다가 저보고 직분이 뭐냐 그래서 전도사라 그랬습니다. 전도사라 그러니까 뭐 말씀하시다가 저 따위가 전도사면 뭐 개나 닭이나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부흥회 끝나고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저 따위가 전도사 하냐고. 그리고 성도들을 다 닭처럼 이렇게 뭐 파헤쳐서 이렇게 그거 한다는 거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하여튼 그 표현은 좀 들어왔었어요. 아 그래서 아, 너무 훌륭하고 천국도 뭐 보시고 지옥도 막 사람을 보게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저렇게 언어를 저렇게 곱지 못하게 쓰나 이건 완전 언어 폭행이다 이제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고개를 숙이는데 뒤에서는 막 웃어요. 막 크크크 소리가 막 나고 아 그러는데 이제 저는 그런 사역을 전혀 몰라가지고 원장님이 강단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기 야단을 쳐놓고 좀 미안해서 네가 최고다 이러는 줄 알고 나는 아 원장님은 더 훌륭하십니다 같이 이제 앞에 앉아서 이랬더니 휴게 안 죽어갖고 저렇게 바닥바닥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분명히 이렇게 했길래 이렇게 원장님 참 훌륭하십니다 이제 그냥 말만 듣고 훌륭하십니다 이랬는데 6위 앉았다고 막 날 보고 막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했는데 뒤에서 나를 막 땡겨요. 어떤 그 권사님이 막 뒤를 땡기면서 아파서 아파서 자빠져 이러면서 뒤를 막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뒤를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다 자빠져 있는 거예요.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날 보고 자빠지라 그러는데 누울 자리가 없어요. 다 그런데 손을 자빠져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손을 들고 벌벌벌벌 다 떨어요. 그러니 그 모습이 와 이 사이비 종단이구나 이런 데를 나를 소개한 그 목사님 내가 집에서 가면 보자 이제 내 그 목사님 가만히 앉은 근데 자빠질 데가 없어가지고 탁구 땡기면서 자빠지라고 하니까 이제 살그머니 누우면서 아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했는데 언제 일어나는지를 모르잖아요. 자빠지긴 사람은 근데 좀 있다가 사람들이 다 일어났고 다시 박수 치면서 멀쩡해요. 다 부들부들부들 떠들다가 다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막 복잡한 거야. 여기에서 나한테 뭐라 그랬지.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또 훅 부는 거야. 이거는 또 뭔가 있는데 훅 부니까 사람들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원장님의 영권인 줄도 모르고 그 영권의 불이 나가는 줄도 모르고 저는 너무 생짜리 전도사를 몇십 년을 했어도 그런 그거를 몰라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여기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내일이면 보따리 싸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3박 4일을 왔는데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단을 맞고 속도 상하고 그래서 이제 숙소에 가가지고 자는데 마침 후배가 여기 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후배가 여기 그 원장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사이비도 아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내한테 하나도 안 들어오고 나는 내일 간다고 그래가지고 식당에를 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무 웃고 막 그래서 다 지난 다음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어느 목사님이 날 보고 또 3분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그 말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모르는 사람한테 3분만 전도사님 얘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분이 뭐냐니까 목사님이래요. 그러니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해 보라고 그러니까 제 지금 이제 차표를 그때 끊었어요. 나가지고 9시 몇 분인가 끊었는데 8시 넘어서 사람을 붙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3분 얘기한다 그랬는데 시간은 자꾸 가는데 나 집에 가야 되는데 목사님 너무 그렇게 3분 얘기하시는데 자꾸 길을 뭐 여기는 원장님이 그런 분이 아니고 특별히 나한테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계시를 말씀하시는 거래요. 그래서 뭐 계시가 그렇게 뭐 있다 전도사가 뭐 졌다고 그거 전도사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분한테는 얘기는 못하고 그냥 이제 듣고 내가 가야 되는데 시간을 놓친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만 더 자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더 묵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간쯤 앉았는데 새벽에 원장님이 딱 일로 이제 저 밑에 강단에서 문을 열고 딱 들어오시더라고. 그다음 이제 중간에 이제 고개도 안 들고 이렇게 이제 앉아서 숨었었죠. 보기 싫어서. 아 그런데 딱 살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혹시 나를 살피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고개를 이제 푹 들어 숙였는데 딱 오시고 찬송 부르시고 성경을 또 이렇게 펴시면서 떠듬떠듬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 다 읽고 난 다음에 맞소? 그런 거야. 그러니까 같이 읽었으면서 맞다고 또 재차 확인하시더라. 근데 또 이렇게 살피셨더니 저를 지목하는 거예요. 저 교만한 거 보라고. 저기 앉았다고, 뒤에 앉았다고, 교만한 거 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써 앞에 자리를 비워놓고 빨리 앞으로 가라고 막 떠밀어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는데 사람들이 막 앞으로 오라니까? 오라니까? 막 이러면서 절로는 앞으로 오라고 자꾸 자리를 만들어 놓고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얼마나 부끄러워요. 타깃이 나한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슬슬 기어서 앞에 앉았어요. 뭐 어김없이.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제 내가 온 이틀 됐는데,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예수가 내 마음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저께 갔어야지 되는데, 이 말을 들으려고 오늘 또 내가 이게 실수했다면서 내가, 그때는 정말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는 것도 그런데, 날 보고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경건한 그 4대째 그런 집에서 정말 믿음으로 자라서 또 전도사까지 돼가지고 내가 60에 여기 왔거든요. 근데 나이가 내가 지금 몇이고 그 몇십 년을 그래도 사역을 한 사람인데 예수 무슨 사역을 했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막 울컥울컥하고 그 앞에 앉은 게 너무 부끄럽고 근데 뒤에서는 뭐 막 웃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얼굴을 못 들었어요.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저런 게 전도사 하면 다 할 수 있지 않소?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머릿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지 않소? 이러시는 거예요. 막 전라도 사투리로. 그래서 이제 그 예배가 끝났어요.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은 나 얼굴을 못 쳐다보는데 그 목사님이 나한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 맨날 욕만 먹고 그렇게 교만하다 그러고 그러는 게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집에 가서 있다 보니까 속도 상하고 그런데 원장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뭔지는 몰라도 은혜가 됐었어요. 은혜가 되는 거는 사이비는 아니고 나한테 그러는 건 또 그러고 뭐 훅 하고 손을 가지고 이러는 거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 소개한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어떻게 나를 그런 대로 소개를 시켜가지고 내가 얼마나 봉변을 당하고 왔지 않아. 내 평생에 들어보지 않는 말 또 그런 말을 내가 들었다. 그런데 막 웃으면서 전도사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사용하시려고 그랬다고 왜? 무슨 사용은 사용이냐 지금까지 사용 하나님 일 잘했다고 이제 그러는데 너무 막 속도 상하고 내 평생 듣지 못한 말을 그렇게 들었고 그랬는데 오기가 났어요. 뭐가 있긴 한데 내가 그럼 확실히 그래서 사입이다. 거기는 무조건 사입이고 그렇게 이제 이단이다라는 생각으로 붙여버린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도마처럼 이렇게 의심하고 이런 죄를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짓지 않았는데 살아서 이런 죄를 짓는다면 나한테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래서 그러면 내가 3박 4일 갔다가 왔기 때문에 잊지도 못했지만 5박 6일 가가지고 토요일을 와서 주일을 지키리라 하고 5박 6일을 제가 보따리를 싸가지고 왔습니다. 그 온 것이 지금 10년째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 간증 자리에까지 섰습니다. 놀라운 성자산이죠. 이 놀라운 성자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와가지고요 있는데 정말 자리를 이렇게 펴고 대원이라는 걸 하는데 저는 대원이라는 거를 처음 보고 처음 목격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원을 이렇게 막 들어간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대원 들어간다니까 동그랗게 사람들이 막 앞으로 앉아요.
그래서 저도 내가 의심을 했으니까 좀 나도 앞자리에 앉으니까 지금 이제 박영욱 전도사님이에요. 앞에 이제 방석을 가지고 앉으려고 하니까 막 가라고 절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장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저로 가라고 하냐. 그래서 내가 아니 왜 그러냐고 앞에 앉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절로 막 인상을 쓰면서 탁 가라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 사람들 정말 다 예절도 없고 정말 그렇구나 사랑 무슨 사랑이야 이러면서 방석을 들고 뒤로 가는데 아주 이 뒷꼭지가 막 간지럽고 막 그분이 막 그러면서 굉장히 막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내가 뒤에 가서 앉을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제 여기 앉아 있으면 바로 앞에 맨 앞에 가가지고 앉았는데 인상을 막 쓰면서 가라고 그러는 거야. 거기서 앉지 말고 뒤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나 앞에 앉았어요. 오기로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하는데 전국을 그 어떤 분이 들어가는데 아주 목소리가 낭낭하고 천국 방송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무슨 뭐 어떻게 하는 거냐니까 들어보래요. 그래서 이제 근데 뭐 천국에 들어가서 근데 저는 우리는 다 그렇지만 천국이 하나로 된 건 줄 알았어요. 여기 오기 전에는 천국은 하늘 세계 하나다. 그러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과 손을 잡고 수영장에서 수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그러니까 내가 그래 내가 이 소리를 들으려고 앞에 앉아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듣고 있다. 노트에다가 필기하려고 노트를 가지고 앉아 있는데 수영장에서 수영복을 입고 원장님이 수영복을 내가 볼 때는 원장님 너무 뚱뚱하시잖아요. 그 수영복 상상만 해봐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가. 그 수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뭐 원장님 집이 보석이고 뭐 그 안에 무슨 모든 직기들이 다 있고 그러는데 또 희한한 건 거기서 그분이 얘기가 잡채를 해서 그러니까 내가 너무 무서워서 막 웃었어요. 그 웃으니까 사람들이 쿡쿡 찌르면서 어머 웃지 말라는 거예요. 안 웃을 수가 없는 내 멋대로 막 웃었어요. 그래서 뭐 솔직하게 웃는 게 뭐가 그래 잘못인지 사람들이 막 날 보고 막 이렇게 눈을 막 이상하게 뜨고 막 그 전도사님 파르체를 들고 막 저쪽으로 파르체를 들고 뒤쪽으로 가라고 수신을 막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웃다 보니 그래서 또 방송을 들고 맨 뒤로 갔어요. 너무 웃겼죠. 근데 뭐 천국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얘기는 천국에 정말 막 그렇게 막 보석 같은 집이고 뭐 천사들이 막 한다는데 이거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헷갈려가지고 그날은 그렇게 대언을 듣고 적을 것도 없이 내가 5박6일을 왔다가 이런 걸 또 이상한 거를 또 봤구나. 그래서 내일이면 갈까 이제 가려고 또 이제 있다가 했는데 그 저녁 오후에 또 들어가더라고요. 대원을 3시 됐는데 오후에 다 모이라는 거 종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성전회를 갔습니다. 갔는데 벌써 자리가 다 깔리고 벌써 그 전도사님도 막 자리 다 배치하고 이러고 원장님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재미있는 거 한번 또 들어보자 그러고 거기 갔는데 정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가 여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석을 만들어서 집을 짓고 뭐 면류관이 뭐 반짝반짝 빛나는 거를 쓰고 뭐 구름을 타고 원장님이랑 예수님이랑 또 이렇게 막 여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막 대언을 이제 나오는데 정말 대언이 이 진리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말씀이 어디 막 이제 무슨 이상한 말만 나오면 말씀을 막 찾는 거예요. 저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 하고 말씀을 찾는데 말씀이 없는 거야.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러고 막 이제 노트에다 필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걸 S를 또 이렇게 착 치고 좀 이제 마음에 드는 거는 막 또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내가 좀 의심 가는 건 세모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집에 가서 찾아보려고 세모를 해서 또 적고 이렇게 철저하게 적어가지고 그 오후에는 은혜를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 자꾸 뭐 천국은 뭐 어떻고 뭐 이상한 뭐 나라에 뭐 하고 뭐 천사들이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고 뭐 사람이 하나 이제 올라오는데 막 황금종을 막 천사들과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하늘에 그 황금종이 다 울리고 그래서 그런 얘기는 어렸을 때 좀 들었기 때문에 아 요건 좀 진짜다 이제 진짜 가짜 아리송한 거는 삼각 이렇게 해가지고 표를 해가지고 다 적어서 이제 그날 이렇게 은혜를 좀 받은 거는 받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저녁 예배 때 아 또 혼났어요 원장님한테. 아 첫 번에는 인사가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아 왔어 이렇게 반겨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아 인사를 이제 앉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뭐 조금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가 이 뭐 이제 어 좀 교만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저 전도사 날 보고 이제 고향이 어디냐서 강원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 강원도 전도사처럼 교만이 교만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또 막힌 거예요. 아니 멀쩡히 또 대화는 잘 하시고 왔어 이렇게 반기시다가 아 강원도 전도사 이러면서 교만하면 지옥 간다고. 그게 저렇게 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제 타겟을 또 내가 받는구나.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교만하다. 내가 이제 좀 교만하긴 하죠. 막 좀 불의를 보면 따지고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게 아니.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도 좀 그런 면은 있지만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과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빨리 끝나 저녁 예배 빨리 끝나라. 내일 또 가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날 보고 교만하다고 했지만 다른 말씀에서는 너무 은혜스럽고 또 훅 하면 나도 훅 넘어가 이제 넘어가는데 나는 불이 안 오고 뭐 이래서 아 순종합니다 하고 넘어가요. 순종 이러면서 넘어가고 또 훅 하면 순종 이러면서 넘어가고 이제 그렇게 나도 이제 배웠습니다. 여기서 뭐 다른 사람은 막 불이 와서 막 뜨거워서 그렇고 이랬는데 나는 불도 안 받고 그래가지고 그냥 순종하면서 순종하면 넘어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5박 6일째 있는데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의심을 하고 왔는데 그 의심도 풀고 대원이 진짜도 있고 아리송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이게 이제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내가 천국을 보면 되지. 정말 천국에 수영을 하는지 수영복을 거기서도 입는지 뭐 비행기를 타고 막 여행을 다니는지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다음에 또 천국이 뭐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천국을 보리라. 내가 저런 사람들이 누워서 저렇게 대원을 하는데 내가 보면 되지 하고 그때서부터 천국을 보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 천국을 보려면 회개를 해서 내가 이 더러운 짓거리 같은 거 교만한 것들을 다 해야지만 정말 깨끗한 나라에 마음이 청결하게 들어가는 천국. 그래서 그때서부터 내가 천국을 보려고 30일을 작정을 했어요. 딱 한 달.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실버타운에 전도사 겸 행정으로 있다가 이제 제가 여기 3박 4일을 왔다가 다시 5박 6일을 끌었을 때 이제 그 쓰는 그 이제 휴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왔기 때문에 5박 6일 동안 내가 그러면 회개를 하고 30일을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전화를 해갖고 병가 처리를 좀 해달라. 내가 몸이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병가 처리를 해달라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러면 한 달 병가 처리를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을 딱 잡고 회개 기도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마다 나와가지고 철야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려고. 그래서 회개하면서 한 5일을 지나 보니까 회개했던 거를 또 하고 이것이 정말 회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응답도 없고 그래가지고 내가 바르게 해야 되겠다 해서 10년 단위로 끊었습니다. 딱 10년 단위로 내가 어려서 이제 내 기억에 나는 그 나이서부터 10살 그 다음에 10살에서 20살 이렇게 10년 단위를 딱딱 끊어가지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지은 죄들 그런 거를 다 이렇게 10살에서 20살까지 20살에서 30까지 이렇게 이제 체계적으로 막 이렇게 회개를 하면서 노트에다가 적고 생각나는 거는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 안 나는 건 성령님께서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조목조목을 하다 보니까
한 달이 거의 돼 가는데 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내적 치유가 되더라고요. 10살에 받은 상처, 20살에 받은 상처로 인해서 막 그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 이런 것들이 생각나가고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이렇게 내적 치유가 돼서 너무 나한테는 유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원장님이 여기에 이제 종사하는 게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을 다 안수를 해주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데요. 그런데 그때 이제 다 모였어요, 성전에. 모여가지고 정말 그 우리 원장님이 축사를 다 해주시더라고요. 귀신이 떠나가고 막 질병이 그때는 막 치료하고 이 원장님의 이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제가 보니까 대원을 들어가면서 할 때는 다 축사를 해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로 이제 들어가는 거 하는데 그때는 암병을 감기처럼 생각하셨어요. 기도함은 그냥 즉석에서 그리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그걸 걷고 뭐 질병이 그렇게 암을 감기처럼 치유하시는 그런 게 치유의 역사가 그때 굉장했어요. 근데 그날 따라서 이제 다른 사람을 안 해주고 여기에 이제 머무는 사람들을 해주는데 서른 몇 명인가 그랬었어요. 그때는 많이 있었었는데 다 해주시고 나는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해주고 그 서집사라고 이제 식당에서 그 봉사하시는 분이 이제 3시부터 시작했는데 4시 때가 되니까 밥하러 식당에 갔는데 그분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옆에 있는데 안 해주고 왜 그분을 찾아와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자리를 놓치면 내가 기도를 못 받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이렇게 깔아놓은 자리에 내가 이렇게 엎어졌어요. 허리가 아파서 이제 디스크 협착증이라 이렇게 엎어져가지고 원장님 저 허리가 많이 아파가지고 그런데 저기 좀 해주세요 이러니까 그 이제 빨리 데려오라는 거예요 서집사님을. 그래서 내가 저 먼저 해달라고 저 허리가 협착증이고 제가 이제 이 다리까지 저릿저릿하고 뭐 아픈 데가 많다고 엎드렸는데 한 30분을 다른 얘기를 하고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엎어져 있으니까 허리가 더 아픈 거예요. 일어날 수도 없고 사람들은 다 보는데 그렇다고 그 30분 동안 이렇게 엎쳐져가지고 그런데 내가 이제 원장님 이제 톤이 좀 높아졌어. 원장님 제가 허리가 많이 아프거든요. 협착증이거든요. 좀 해주세요. 이제 그런데 이거 보라고. 교만하다고. 이거 보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좋은 거 먹고 침대에서 잠자고 돌아다니면서 좋은 건 다 먹으러 다니면서 변비는 왜 관리했어? 내가 이제 변비가 심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뭐라고 교만하다고 다 다니면서 좋은 것만 찾아 먹고 침대에 잠자고 호화스럽게 이렇게 살면서 아픈 데가 왜 이렇게 많냐고 야단을 막 치는데 일어날 수도 없고 그냥 사람들은 막 웃고 그래서 이제 내가 다시 이제 그때는 이제 원장님 너무 아파서 제가 여기 누웠습니다. 좀 해주세요. 이제 아주 막 그러니까 막 이 톤도 교만하고 나도 막 속이 상해가지고 원장님 이러면서 그랬더니 엎치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저 이렇게 엎어져 이제 저기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엎어져 있는데 이러니까 뒤집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뒤집으라고 바르게 누라고 하면 되는데 뒤집으라고. 그래서 이제 바로 이렇게 똑바로 들어놓았어요. 아니 똑바로 들어. 근데 원장님 제가 허리가 아파요. 바르게 듣는가지고 이제 아픈 데가 없는데 원장님 제가 허리가 아프거든요. 허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러니까 이 수건으로 눈을 가리더래. 그때 이제 탁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아니 원장님 저 허리가 아프다니까요. 그랬더니 아유 잉크 교만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저를 이렇게 눕혀놓고는 허리는 안 해주고 이렇게 수건을 딱 덮더니 정말 이상해네. 허리가 아프다니까 왜 누워서 눈에다가 수건을 이렇게 덮지? 그러면서 내가 이제 반쯤 일어나서 원장님 제가 여기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요. 또 이제 그랬더니 잡아줘. 원장님이 무서울 땐 되게 무섭잖아요. 잡아주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반쯤 일어났다가 이렇게 누웠는데 원장님이 이거 수건으로 손을 이제 눈에다 이렇게 대면서 환하요? 어두워요? 깜깜해요? 그래서 당연히 이걸 덮었으니까 깜깜하잖아요. 원장님 당연히 깜깜하죠. 그냥 깜깜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속이 좀 상했죠. 아니 당연히 덮었으니까 깜깜하죠. 이제 그러니까 뭐 이제 기도 방언으로 기도를 막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아, 허리가 아픈데 왜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해주고 다시 자빠질까? 이제 내가 이제 다시 뒤집을까? 그렇게 하다가 기도를 이렇게 막 이렇게 배에다가 해주시는 거예요. 원장님 배가 아니고 허리예요. 배를 꾹꾹 누르는데 아프더라고요. 배는 아니고 허리예요. 이랬더니만 가만히 있으라고. 사람들이 막 가만히 있으라고 막 주위에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도 못하고 속으로 배는 안 아픈데 왜 허리 배를 하면 허리가 치유가 되나? 이제 의심을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수건을 이렇게 하고 하도 말을 하니까 수건을 펴가지고 다 덮더라고요. 그래서 다 덮은 다음에 원장님이 다시 이제 눈에 와서 이렇게 눈을 지그시 이렇게 하면서 화나요? 이런데 그때 뭐가 막 이렇게 눈을 누르니까 반짝반짝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누르면 반짝반짝 할 수밖에 없지. 이제 누르면은 뭐 반짝반짝 할 수밖에 없지. 이러면서 눌러주시는데 갑자기 날 보고 방언으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누워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에 그 말을 안 듣고 가만히 있으니까 못하요? 그러시길래 아니요? 이랬더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고 원장님이 또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눈에다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얹어주시는데 갑자기 그냥 이 빗줄기가 아주 빗줄기가 쫙 내려오면서 그냥 천국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게 뭐지? 이러면서 내 입에서 그 이제 천국으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천국이 아닌 첫 번에 본 것이 외곽지역이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른 곳 작은 그런 외곽지역에서부터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외곽지역에 올라가니까 거기는 이제 이렇게 멀리서 멀리 보는 천국이 너무 아름다운 멀리 보니까 그 아름다운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간 거는 외곽지역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 멀리서. 그래서 외곽지역을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도 외곽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외곽지역에는요 이제 영이니까 저 사람이 누구다 저 사람이 누구다 다 알 수 있어요. 영이니까. 영은 이렇게 영이 알아보거든요. 그런데 정말 훌륭한 여기에서 목회하시던 그 목사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 장로님들 뭐 이런 분들이 정말 그 외곽 지역에 너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외곽 지역에 왜 천국은 정금 땅 정금인지인데 여기는 먼지가 폭삭폭삭해 먼지도 아주 미세먼지인데 이렇게 그 먼지를 이렇게 밟으면 먼지가 붕 뜨는 그런 먼지예요. 땅이 온 땅이 외곽 지역에 그것도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이 목으로 죄를 많이 지어갖고 찬양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입이 열리질 않아서 말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걸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말 못하는 사람은 그 좀 말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그 외곽 지역에서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이 그냥 이렇게 그 얼굴에 먼지가 너무 쌓여가지고 눈물을 흘리니까 골이 이렇게 막 파이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지 우리가 개털모자 쓰지 않고 그런 외곽 지역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곽 지역을 다 보여주는데 어떤 사람은 집이 있는데 영 이제 집인데 몸만 들어가고 발은 나와요. 그런데 그 집에 문패가 있다고 해가지고 집이 없는 노숙자들은 그 집 있는 문패 있는 걸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우리가 죄를 지면 죄를 지은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집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집도 작은 집인데 발 나오는 그러한 집이 있는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렇게 다니면서 원망은 안 하고 그 사람들 왜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었을까 그렇게
후회하는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노숙자들은 다니고, 그냥 그 외곽 지역에는 정말 너무나 불쌍하고 처절한 그런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떤 그 한 30대 조금 넘은 여자분이 자기는 우리나라에서 1%에 속하는 부자였는데 자기 저기 그 친구들은 다 천국 가고 엄마도 천국 가고 자기만 그런 지역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음행한 행동도 하고 너무 이쁜 여자가 그런 거를 고백을 하는 것도 이렇게 듣고, 그래서 그런 외곽 지역을 먼저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믿음 생활을 곱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하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가도 천국의 그 외곽 지역을 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외곽 지역을 보고 그 다음서부터 원장님의 그 영성으로 천국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원장님의 영성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베푸는 영성, 또 정말 우리 그 거룩한 영성, 정말 거저준 그 사랑의 영성, 그 우리 원장님의 영성은 그 오감이 다 그런 영성입니다. 베푸는 영성, 사랑의 영성, 거룩한 영성, 나눔의 영성, 이렇게 사시다가 천국 가셨는데요. 우리 원장님은 좀 이렇게 해서 내가 외곽 지역을 보고 원장님을 잠깐 소개하자면요, 이런 영성을 가진 원장님이십니다. 정말 말라기 2장 4절의 말씀처럼 살으셨습니다. 기념책에 원장님의 그 가보니까 기념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은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피차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정말 이 원장님은 이게 특별히 이렇게 기념책에 기록되는 것은 순교자들이나 거룩한 영성을 이 땅에서 살던 그런 분들은 이 기념책이라는 것에 특별한 이 책이 기념책입니다. 이 기념책에 우리 최양자 원장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저는 직접 봤습니다. 이렇게 원장님의 영성은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서 원장님이 결혼을 해서 사시는 남편이, 우리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인격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평생을 고생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고생을 해도 고생을 고생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실천해서 화목한 가정을 완전히 화목하게 만드셔서 나중에는 우리 박을주 집사님께서 예수를 믿으시고 이곳에서 함께 또 우리 원장님의 사역을 도우시다가 천국으로 먼저 가셨죠. 그래서 정말 화목한 그 영성을 그대로 삶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성자산에 오면은 이혼하려고 두 분이 왔다가 원장님의 그 영성의 말씀에 녹아서 두 분이 가가지고 또 정말 행복하게 목회를 잘하시는 그런 분도 계시고, 정말 다 이혼하러 왔다가 합쳐서 내려가는 거예요. 원장님의 삶 자체가 화목하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그 영성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원장님에게 그런 은사를 주셔가지고 오는데, 원장님은 이 말씀이 다 잠언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이 말씀 우리 원장님의 어록을 기록해가지고 저 책자를 만들어서 뒤에 놨으니까 원장님의 이 어록에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옆방에도 안 가보고 뭐가 있는지 알 수 없다. 전라도 사람이 경산도를 모르고 해남에만 사는 사람이 진도를 모른다. 천국을 가보도 않고 재판하고 뭐 그렇게 있어라고 판단한다. 뭐 이렇게 이런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도 아름다워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언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명할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언어가 달라지지 않고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원장님의 그 삶을 보면서 10년째 직장도 다 그만두고 울수도 파고 여기에서 이렇게 삽니다. 근데 원장님은 누구나 다 오면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예수 만나시오. 근데 이제 이렇게 기도원이라는 데는 사실 원장님 만나러 오잖아요.
또 내가 무슨 뭐 사업을 한다든가 또 어려운 문제가 있다든가 이러면 원장님한테 물어보러 오지 뭐 헌금 들고 오잖아요. 그때마다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왜 나를 보고 오냐. 예수 만나러 와야지. 예수 만나시오. 예수 만나면 형통하다. 예수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 한마디에 저는 10년째 있습니다. 뭐든지 예수 안에서 예수 자랑. 그리고 원장님은 잠을 주무시지 않아요. 우리는 눈에 귀신이 안 보이고 이렇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근데 원장님은 다 보셔요. 사람이 누가 와면 그 속에 어떤 귀신이 들어가서 어떤 역사를 하고 어떤 질병을 줬는지를 스캔을 다 뜨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분에 대해서 존중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또 다 물리쳐 주시고 또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를 아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고 정말 없는 자를 도와주시면서 이렇게 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범을 그렇게 보이시니까 그 앞에는 정말 두려워요. 두려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너무 많으세요. 조금이라도 헌금이 좀 있으면 그거를 다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한테 봉투에 넣어가지고 또 쌀도 사가지고 차에 실려보내고 누구도 모르게 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사실 우리 지금 이대 원장님이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원장님에 대해서 기도도 안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예배당을 이렇게 질 때에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벽돌 하나하나 올리다가 돈이 없으면 쓰도 팔아. 하나님이 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면 또 벽돌 올리면 되지 않냐. 그렇게 건축한 걸 마련해서 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원장님의 영성은 그렇지만 이대 원장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걸 혼자 맡아서 재료값이고 뭐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원장님은 없으면 그만둬라 이러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또 이대 원장님의 장점은 불평을 안 하시고 남의 말을 안 하세요. 살아보지만 절대 뭐 불평한다거나 뭐 그러면 저 같으면 불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 좀 모아서 이 건축하는데 아들한테 좀 이렇게 건축비 뭐 자재비를 하라 뭐 이랬는데 그런 게 없이 벽돌 샀다가 벽돌비 저기 돈이 없으면 기다렸다가 또 들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하면 되지 않소. 너무 여유가 있으시고 그 옆에서 우리 보시는 분들은 애가 타는 거죠. 그러한 영성으로 평생을 사시다가 천국 가셨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이렇게 얘기하면 그립고 보고 싶고 지금도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또 말씀이 또 들려오는 것 같고 정말 콩 한쪽도 콩 반쪽도 꼭 반으로 또 나눠 먹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교훈으로 가르쳤습니다. 남자분들은 또 남자분대로 정말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시고 우리 또 이게 여자분들한테는 또 머리 하나도 급이 있고 옷을 입는 것도 급이 있고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급이 있다, 인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긴 옷 입고 어디 뭐 이렇게 조금 짧게 입으면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막 그 자리에서 막 소리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끝나면 저기 데리고 가가지고 시장에 가가지고 5,000원짜리 바지 사주고 티 사주고 그럽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좀 짧은 걸 입었는데 나와가지고 몸빼 같은 바지를 하나 갖고 오셨어요. 입으라고. 그리고 티도 사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목사님들도 옷도 사드리고 이렇게 그렇게 하십니다. 손수 시장에 데리고 가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게 사주시는 거예요. 5,000원짜리 너무 곱다 그러시면서 입으라고. 그렇게 사랑이 너무 많으세요. 사람이 이렇게 오래 겪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가죠. 겪다 보면은 좀 단점이 나는데 우리 원장님은 단점을 찾아볼 수가 없고 정말 머리 숙여서 그 경건한 삶을 감탄뿐이 안 나옵니다. 그렇게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겸손하시고 그 사람이 어떤지 아주 막 그 귀신에 막 붙들려가지고 그랬을지라도 사랑한다. 더 사랑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또 이렇게 성격이 좀 포악하거나 좀 깡패 같은 사람들도 여기에 많이 와요. 막 문신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온 사람도 오는데 우리는 무서운데 원장님은 아유 이쁘요. 너무 사랑스럽소. 그러니까 그슨 깡패 같은 사람들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 원장님을 그렇게 존경하세요. 그런 사람이 오면 아이고 이쁘요. 너무 사랑해요. 마음이 너무 착해요. 악한 사람이잖아요. 깡패가.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영성을 가진 원장님의 삶이 이곳에 묻어있고 그 영성을 여러분들이 알고자 오셨잖아요. 그래서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천국을 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이제 진주성이라는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천국을 올라갈 때마다 이곳에 내려지는 축복이 다 틀려요. 올라가는 곳마다 내가 보는 곳마다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의 복이 이곳으로 떨어지는데 정말 기가 막힌 복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악하면 악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그 광선이 비춰지고 또 가난한 자들이 많이 왔을 때는 그 정말 하나님이 풍성함으로 가난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이 여기 쏟아집니다. 저는 그걸 봤잖아요. 그리고 병든 자가 오면은 그 치료의 광선이 또 틀린 그 광선을 비춰주시고 그 빛들이 다 틀려요. 그러면서 우리의 그 오감이 우리의 오감은 사실 뭐 시기도 있고 질주도 있지만 원장님의 오감은 정말 순결하고 정결하고 모든 것이 거룩하고 그러한 오감이에요. 그래서 이 원장님을 이 땅에 두시면서 예수님이 그 대언에 그랬어. 이 딸은 나와 똑같다. 예수와 똑 닮은 딸이다. 그러면서 이 딸을 너희들에게 모델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딸을 모델로 세웠기 때문에 이 딸의 삶을 보고 너희들이 그 오감을 닮아가라고 그 오감 속에 들어가라고 그래야 너희들이 정말 이 아름다운 천국에 올라올 수 있다고 그래서 모델로 세우신 분이 세양자 원장님이십니다. 그 아름다운 천국에 올라갔을 때 진주성을 갔는데 진주는 열두 문이에요. 그 문이 열릴 때마다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은요 그 대통령이 오면은 이렇게 막 사열하잖아요. 쫙 서가지고 그렇듯이 이제 원장님하고 이렇게 천국에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막 사열을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쫙 겹겹이 서가지고 또 그 찬양대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아주 오케스트라의 찬양대가 찬양과 그 연주가 이 세상에서 듣지 못한 아름다운 연주입니다. 너무나 고요하고 잔잔하고 이렇게 표현 못할 그러한 연주로 우리를 맞이해 주셔요. 이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맞이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천국 가면 그렇게 예수님이 맞이합니다. 천사들이 다 쭉 서가지고 도열해서 이렇게 서 있고 또 이제 그 오케스트라가 또 이렇게 찬양을 옆에서 하면서 아주 빛 가운데 쫙 올라가서 진주성을 보는데 정말 그 진주성은 우리 원장님의 도성입니다. 제가 본 천국은 원장님이 전국에서 다 이 땅에서 이루어놓은 도성을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열 골 맡은 자, 다섯 골 맡은 자 막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행한 대로 천국의 그 도성을 다섯 도성을 내가 가질 수 있고 열 도성을 가질 수 있고 내가 행한 만큼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그 이 땅에서 말하면 나라죠. 그러한 나라를 우리가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도성을 제가 얘기하겠는데 진주도성을 한번 들어갔어요. 근데 원장님의 드레스가 얼마나 찬란한 그 오색 빛나는 그 진주 드레스 그거를 딱 입으시고 그 홀을 그때 받으셨어요. 분봉왕의 홀 왕이라면 왕이 받는 홀이 있잖아. 그를 들으시고 진주성을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내 딸이 들어가야 그 치리할 도성이라고 진주성을 보여주는데 정말 너무 아름다운 온갖 보석이 빛을 발하고요 꽃들이 다 인사합니다. 반갑다고 인사하고 새들도 인사하고 근데 그러니까 바다가 너무 깨끗하니까 표현을 유리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현을 이 땅에서 표현할 수 없어서 천국을 보면 유리바다라 그럽니다.
그리고 정금 이게 땅이 다 보석 같은 그런 길이기 때문에 표현이 정금 같다. 표현할 수 없어요. 천국을 내가 보고 왔지만 이 땅에서 어떻게 표현을 못해서 정말 이렇게 간증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 진주 도성에 들어갔는데 그 정말 스랍 천사들 두 날개, 네 날개, 여섯 날개 가진 그 높은 아주 높은 천사들이 원장님의 그 진주성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거룩합니다. 그 천사들은 우리 수종된 천사들이 너무 거룩하게 그 금빛 날개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면서 그 한 문을 딱 열고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그 문이 이제 충성의 문이라고 이러면서 그 충성문이 딱 열려요. 그래서 그 충성문이 이제 열릴 때 그 음악이 들어가는 문마다 음악이 다 틀려요. 그 첫째 그 충성된 문을 이렇게 열면서 들어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안에 없는 것이 없습니다. 원장님이 그 살 그런 도성이 엄청 크고. 그러니까 뭐 너무 커서 우리나라만 하다 그럴까요? 그 한 문 하나 열고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렇게 문 열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겸손의 문이라 그래갖고 겸손의 문을 갔는데 정말 그 들어가는 문마다 천사들이 다 지키고 있어요. 그 스랍 천사들이 다 지키면서 그 문을 다 이제 통과 해가지고 11번째까지 저는 원장님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12번째 그 문은 사랑의 문이라 그러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열리냐니까 우리 원장님은 열고 들어가셨는데 들어간 다음에 그 문이 나는 안 열리는 거예요. 저는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좀 떨어져서 이렇게 저를 지키는 천사들이 또 있고 원장님을 보필하는 천사들이 틀립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했는데 다 통과됐는데 그 문을 내가 못 들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내가 왜 나는 이 문이 안 열리냐 그러니까 그 천사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이 사랑의 마지막 문을 통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 아름다운 마지막 그 통과되는 그 사랑의 문이 저한테는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막 무릎을 꿇고 막 제가 막 회개하고 막 그래도 아무리 회개를 해도 예수님은 통과를 안 시켜주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마지막 그 열두문 사랑의 문을 못 열고 구경을 못했습니다. 너무 억울, 너무 막 정말 그때의 비참함은 내가 그래도 영이지만 막 너무 슬픈 거예요.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그 아름다운 진주 열두문의 그 열두문 앞에서 저는 그 마지막 그 문을 못 열고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장님은 그걸 다 돌아보시고 거기에서 내려주는 말씀의 축복이 대원으로 이제 이게 방언으로 하면서 여기에 내려주는 축복이 그때 이곳에 법궤가 내려온 거예요. 어떤 법궤냐면 이게 법궤 속에 원장님이 그거 통과하셔가지고 그 열두 진주문을 통과하셔서 받은 것이 법궤입니다.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러니까 만나 항아리 그 돌판 십계명의 돌판을 넣은 그 법궤를 이 성전 지을 때 이 밑에다가 법궤를 심어준다고 해서 그 법궤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가 떨어지지 않아요. 생명의 강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정말 그래서 이곳이 거룩한 영성이 있고 여기만 오면은 다 치유받고 회복되고 정말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이 그 통과한 진주성입니다. 진주성에서 받은 축복이 그 법궤를 받으셔서 이곳에다가 성전을 성속교회를 세운다고 그때 대원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곳이 성전을 세우게 된 거예요. 우리 이대 원장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곳은 대원의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소원하는 것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이 성전은 다 응답으로 내려지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 거룩한 곳이고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성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순교자가 들어가는 그러한 천국을 받는데 거기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이게 여기에서 행한 대로 면류관의 빛이 틀리고 또 영광이 틀리고 우리의 받을 상급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행위책이 있잖아요. 행위대로 너희들이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듯이 정말 그 행위책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래서 행위가 악한 사람은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고 그 다음에 우리의 행위가 아름답게 이곳에서 한 것이면 정말 상급체계, 상급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그 거룩한 천국은요, 정말 12사도들이 다 예수님과 이제 원장님이 그 앞에 갔는데 다 오는 거예요. 아, 저분이 요한이고, 저분이 야구보, 그 영이 다 아는 거예요. 너무 그런 분들을 보고 또 24 장로들이 면류관을 다 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 순교자가 가 있는 그 천국을 보여주는데 그분들이 다 와서 예수님 앞에 자기가 받은 그 면류관을 다 경배로 드려요. 그러면서 예배를 거기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면류관을 쓰고 저기 천국에 가면 그 면류관을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찬송을 이렇게 하는데 면류관을 다 예수님 앞에 드려요. 그럴 때 우리가 행위가 좀 온전치 못해서 개털 모자를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드릴 때 그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면류관의 빛이 다 틀립니다. 그리고 보석의 그 아름다운 색채가 다 틀리고 그 면류관을 그 순교자 그 저기 천국에 가니까 다 예수님 앞에 그 면류관을 쓰고 오셔가지고 다 내려놓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정말 그 아름다운 찬양과 그 성가대가 다 그 앞에서 그 아름다운 순교자 천국.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은 여기서 돌아가셨지만 순교자인 거예요. 이 땅에서 많은 영혼들을 살렸기 때문에 그 순교자의 천국도 원장님이 통과하시고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천국을 소유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순교자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순교하는 게 어차피 죽을 거 순교하면 순교자의 천국은 정말 너무 아름다운 것이에요. 최고의 천국입니다. 이 천국도 급이 있듯이 최고의 천국이 순교자의 천국입니다. 그런 순교자의 천국도 보고 그래서 우리의 영광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심판대에 설 수 있고 상급대에 설 수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은 질서입니다. 천국은 질서예요. 모든 것이 질서고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 정말 천국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을 때 순교하십시오. 정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은 수도잖아요. 근데 그 순교자의 천국이 예루살렘 안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서울에 사는 사람, 시골에 사는 사람이 급이 틀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천국은 똑같습니다. 정말 공평해요. 공평하신 하나님, 행한 대로 우리에게 상급 주시는 영광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정말 가고 싶은 제가 본 중에 제일 봐야 될 천국이 플라워 천국이에요. 이 천국은 꽃만 있어요. 근데 이 땅의 장미꽃 뭐 이런 꽃이 아니고 천국에 있는 꽃은 정말 아름답고 빛이 나고 그 꽃마다 색깔마다 다 빛이 나고 반짝거리고 그 아름다운 천국은 지금도 저는 상상하면 저는 플라워 천국에 가서 살고 싶어요. 너무 아름다운데 얼마나 그 천국이 아름다운지 제가 그곳에서 너무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좋아서 예수님의 천사들이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의 원장님하고 가는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길을 놓쳐버리고 다른 데로서 해가지고 내가 거기에서 미아가 될 뻔했어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고 근데 그 천국은 꽃으로 되어 있는데 각 사람에 따라서 탑이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풀라우천 걸 보여주신 것은 원장님의 탑을 이제 예수님이 보라고 그 풀라우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 갔는데 정말 너무나 그 꽃 너무 크고, 그런데 이 땅에서 트리 만들고 집을 만들고 집을 짓고 뭐 궁전을 뭐 이렇게 하는데 정말 천국의 모형이더라고요. 이 땅에서 그 모든 뭐 아름다운 집들과 이런 그 모형들이 천국의 모형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할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모형으로 이렇게 이 땅에서 지은 거예요. 근데 이 땅에 그렇게 아름다운 천국의 그 베르시아 궁전 뭐 이런 것도 천국의 비슷한 모형을 그대로 따서 지은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천국을 다 모형으로 된 건데 천국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크고. 그런 이제 플라워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내 사랑하는 선지자 의인이라고 피치하면서 그 딸의 그 꽃탑을 보라고 갔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그 원장님의 꽃은 특별하게 그 천국에서 빛이 나더라고요. 근데 끝도 끝도 없는 탑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쳐다볼 수도 없는 그 탑이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 너무 아름다워서 정말 그 원장님은 천국에 가면 원장님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너무 예뻐요. 뚱뚱하지 않아요. 너무 아름답고 그 옷들이 다 틀려요. 가는 천국마다 원장님이 입혀주시는 옷은 다 다른 옷을 이렇게 천사들이 입혀주셔요. 원장님의 옷은 손수 예수님께서 다 지으셔가지고 천사들이 우리 옷을 짓는데 원장님의 옷은 예수님이 지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입혀주십니다. 다 준비해가지고 그걸 입힐 때도 음악이 다 다르게 나와요. 너무 너무 곱고 너무 이쁘죠. 정말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는 딸이라고 그러시는데 근데 그 아름다운 그 천국의 그 탑을 보고 너무 부럽더라고요. 내 탑은 어디 있을까? 안 보여줘서 못 봤지만 그런 플라워 천국은 제가 가본 천국 중에 살고 싶은 천국은 그 플라워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 천국은 가보십시오. 가실 수 있습니다. 저도 갔다 왔잖아요. 그렇게 플라워 천국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원장님의 그 아름다운 도성들은 너무 많아요. 제가 갔다 온 도성들은 다 원장님이 취리할 도성이에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저의 집을 보여주셨습니다. 갔는데 땅은 좀 넓은데 기둥만 서 있고 근데 왜 판잣집이라 그러잖아요. 천국은 판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판잣집에 너무 아름답게 지어진 집들이 대조를 하려면 그 표현을 하려면 대조로 표현하려면 판자를 하는 거예요. 판자가 천국에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저의 집은 이 땅에서 정말 판잣집 같은 집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울타리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서 너무 울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경건하게 하나님 일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집이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너 행여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너무 막 정말 속상 울며 그래서 회개를 많이 했죠. 그 자리에서. 그리고 내가 헌금한 함을 그 헌금의 그 법궤를 열어주는데 지폐 몇 장이 깔려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남이 안 하는 10의 2조를 항상 하고 그렇게 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왜 나는 얼마나 많이 내가 10의 2조를 했는데 예수님 왜 이렇게 돈이 내 함 속에 이것뿐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의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저기 헌금할 때도 의로 드리면 돼. 하나님이 주신 그 정말 이 피 같은 돈을 감사로.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봉투를 쭉 갖다 놓고 이건 감사한 거 11조 뭐 이렇게 넣잖아요. 넣고 사실 그거 놓고 기도 안 하잖아요. 보통 하나님 이렇게 한 달 이렇게 바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그 감사의 그 마음을 실어가지고 드
드리지 않고 네 의의로 10의 2조 드리고 나는 누구보다도 뭐 남보다 11조 10의 2조 드린다 이런 그 교만함 그 의 내 의의가 너무 강해서 그렇게 드렸던 그 화함이 비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헌금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정성껏 우리의 삶이 물질이잖아요. 근데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우리 건강도 주셨고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남한테 구제할 때도 진심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남을 도와주지 않고 뭐 아니면 불쌍하니까 달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한 거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다 없습니다. 다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거 하나하나를 주님이 다 보게 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서 천국을 많이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합니다. 원장님을 못 뵈가지고 여러분들은 조금 아쉬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원장님에 대해서 이곳에 묻어있는 그 향기가 있잖아요. 거룩한 영성이. 그래서 원장님을 잠깐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정말 원장님의 삶은 그 오감이 아름다운 영성이었어요.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어가지고 화목의 씨앗이 이렇게 한 알로 미랄이 떨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러 왔다가 화목하게 가는 열매를 원장님을 통해서 맺어지고 또 정말 우리의 질병에 좀 죄를 말미암아서 질병이 왔는데 우리 원장님의 영성으로 치유의 빛을 발해서 다 치유를 받고 죽은 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여기 와가지고 살아서 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죠. 저는 10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그러면서 원장님이 이제 천국에 가면 대언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환난이 닥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자녀잖아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말씀 있잖아요. 그런지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가난과 저주와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만 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천국의 그 나라를 소망하면 우리는 정말 정말 아름다운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바뀌어야 되는 거.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실수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죄진 걸 실수했으니 하나님 죄인의 자리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전 것은 다 깨끗하게 잊어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이곳에 다 와 있습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의인인데 자꾸 죄인이라 그러면 우리의 간구를 영이 들으실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도 영인데 영과 영이 교통하는 것이지 죄인은 영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 이 죄인 용서해 주세요. 이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이 실수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언어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의인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의인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조금 시간이 갔지만 제가 이 시대에 대한 대언의 말씀을 잠깐 요약했는데 요약한 말씀이 알려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길고 그랬는데 약간 이제 축소해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환난이 온다는 걸 미리 알려주셔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원장님의 영성으로 이 시대에 이루어질 말씀들을 2013년도 14년도 그러니까 벌써 10년 9년 전이죠. 그때의 말씀을 다 일러주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묵상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이 마스크 쓰는 것도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환란이 이렇게 이렇게 올 것이니까 너희들의 믿음을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너희들이 살아야 이 시대를 이길 수 있고 아무것도 세상의 죄에 만연할지라도 너희들의 믿음이 경건하기를 주님께서는 일일이 원장님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우리의 원장님의 영성은 대단합니다. 하늘문이 열린 곳이에요. 하늘문을 열어서 천국의 그 모든 것을 알려주셨어요. 천국의 비밀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이거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영혼들이 올라오는 그 뜻은 내 사랑하는 딸 채향자 선지자의 진리, 그 말씀을 듣기 위함이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이 다 천국의 영생 복락 누릴 자들이다. 그리하여 이곳에 페트라 성으로 내가 이 시간부터 그 모든 특권과 사명과 그 성에 이루어질 일들을 다 부어주노라. 여기에서 마지막 예언이 나갈 것이며 여기에서 마지막 환상의 뜻이 내 딸을 통하여서 풀릴 것이며 이곳이 환난 시대에 피할 피난처다. 오늘 중요한 나의 말을 이곳에서 심어주었노라. 환난의 바람입니다. 지진, 바이러스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온통 이 세상은 마곡성이 되어서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환난의 바람이 일어날 것이다. 새로운 교황이 적그리스도를 머리에 높은 왕관을 쓰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나와 적이 되어서 마지막 끝날을 심판으로 불의의 심판이 일어날 날이 시작되리라. 2013년도에 하신 말씀들을 제가 읽어드린 것입니다. 이제 이마에 표를 받는 자들이 수도 없이 오늘도 진행되어지고 있다. 이제는 너희들이 마실 공기까지 탁하여져서 모든 질병이 발할 것이며 독창이 발할 것이며 눈의 안질로 인하여서 실명자들이 많이 나타나리라. 온 발가락에 도로운 악창들이 모든 살을 썩고 뼈를 썩는 그런 악창들, 악한 사단들이 뿌려놓는 독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의 모든 육과 영과 혼까지 독을 받을 것이다. 사망이 이르는 바이러스가 사탄으로 말미암아서 이 지구에 쏟아졌나라.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에 그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죽어가는 수없이 복음을 듣기 전에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 시체가 이 땅에 깔려 있으며 전 세계가 지금 그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백신을 연구하기도 전에 죽어가고 있고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이 약인데 복음을 듣지도 못하는 영들이 영혼들이 시간도 없이 쓰러지고 있도다. 곳곳에 지진과 화산이 폭발하며 바이러스로 죽어가는 영혼이 지진으로 죽어가는 사람들보다 수가 더 많다. 바닷물이 지금 넘치고 있고 어패류가 몰살하고 있고 이 나라가 공산국가로 공산국이 될까 너희들은 깨워서 구국 기도에 무릎을 꿇어라. 기도의 제단마다 축복하리라. 너희들이 복음의 신발을 신지 않으면 이 땅은 열기로 말미암아서 다 쓰러질 것이며 기가 막힌 독종들이 그 균들이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약도 없고 치료받을 수 없는 강력한 사탄들의 계획한 모든 바이러스들이 엄청나게 세계를 빠른 속도로 사망의 길로 이르는 마지막 시대라.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장례식장까지 가기도 전에 악취가 나는 그러한 발디딜 수 없는 그러한 냄새로 많은 영혼들이 쓰러지고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전철이고 비행기 속이고 악취 때문에 죽으면 바로 악취로 말미암아서 사탄의 전략이 있도록 이 땅에서 말하면 신무기라고 할까 그런 신무기가 바이러스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잘 들어라. 잘 보아라. 듣고 본 것을 전하여라. 이것이 환란이다. 마지막 환란. 너희들은 내가 보호하지 않으면 피할 도성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되리라. 봄바와 같이 되리라. 임박한 때에 식란난이 일어날 것이며 경제적 세계 불황이 일어날 것이며 법질서가 무너지고 있도다. 부패한 도시가 황폐하게 될 것이며 환락가에는 살인과 음란과 소돔고모라의 도성처럼 동성애자로 말미암아서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노라. 정결한 자가 순결한 자가 성결한 자가 찾아보기 힘든 이때라. 따뜻한 봄날이 되면 이 세상에는 난리와 소문으로 엄청난 사건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일어날 것이다. 사랑하는 종들아 이곳 곤속들아
지체들아 두꺼운 마스크를 다 준비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마스크를 준비하여서 밖에서 일할 때나 외출할 때 조심하여라. 호흡기 질환이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침투할 것이며 피부를 침투하며 눈을 침투하며 코를 침투하며 입으로 폐로 쓰러지는 자들이 많이 날 것이다. 사랑하는 종들아 사랑하는 양들아 너희들이 조류 독감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모든 짐승들을 땅에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말미암아 썩어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바이러스들이 말할 수 없이 살아나서 인체에 들어가 알 수 없는 독창으로 다 죽어가리라 썩어져 가리라. 이게 2013년도에 이런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지어다. 믿는 자들에게는 나 예수가 다 피할 길을 열어줄 것이며 그 모든 인플루엔자도 다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육을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조심은 해야 될 것이다. 조심해라. 날것을 먹지 말 것이며 아무리 끓는 물에 데치고 삶는다 하여도 그 바이러스의 독은 쉽게 죽지 아니하노라. 이 모든 세계는 세균으로 말미암아서 영혼들을 삼키고 있도다. 썩어져 가고 있도다. 한센병처럼 바라고 있도다. 치료할 약이 치료할 백신이 연구진마다 개발할 수 없노라. 루시퍼의 영들이 다 그 연구진들의 머리를 마비시켰노라. 그들이 책자를 기록하였어도 보지 못하고 서로 연구를 하여도 듣지 못하고 서로 말을 하여도 꼬여지고 있도다. 세균들은 한센병처럼 이 모든 우주를 장악할 것이다. 그러하기에 이곳 스랍천사들이 든 쥐봉 속의 향기가 믿는 자들에게 빛으로 대동맥과 정맥의 그 피를 따라 엉킴이 있는 것을 풀리라. 그의 숨결을 고르게 하리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썩어질 한센병처럼 노인받지 못하고 쓰러져 죽어가리라.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끝까지 웃기를 원하느라 웃음만이 어둠을 가릴 수 있으며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웃음이로다. 이것이 희락이로다. 세상적인 웃음 그것은 썩어지는 것이며 내가 주는 숨결의 웃음은 하늘 영광이로다. 너희들에게는 희락의 영을 가진 내 딸 채양자가 있지 않느냐? 웃어라 즐겨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예배를 경히 여기지 말고 목숨을 걸어라. 목숨을 걸어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다 나고자가 되리라. 요단 강가에 세워진 크루즈와 같은 배를 새길지어다. 마음에 새겨라. 너희 사고 속에 새겨라. 천부장들이 너희를 지킬 것이며 너희들 삶 속의 행위대로 행실대로 나아가 영광을 받으리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세월이라 그 시간을 소중히 여겨라. 해의 나라와 별의 나라의 축복이 다 다르듯 너희들의 상급도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페이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잠깐 요약해갖고 읽어드리는데 항상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음부의 세계가 땅을 덮을 것이며 화산이 폭발할 것이며 지진으로 땅이 갈라질 것이며 공중에는 바이러스로 가득 찰 것이며 먹을 물이 말라갈 것이며 곡식들이 황충으로 덮을 것이며 인스턴트 식품을 만드는 공장들의 기계는 멎을 것이며 난리와 소문에도 너희들의 심령은 무뎌질 것이며 너희들의 심령은 무뎌지기 전에 나 예수를 영접하여라. 입 맞은 자는 다 지옥이라 환란의 때가 열렸도다. 악의 영들이 출정하였도다. 그래서 지옥문이 다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악한 영들이 우리를 업소하겠습니까? 그래서 시대는 시체의 시체를 넘어가는 시대라 하늘에 나는 비행기들이 많이 떨어질 것이며 바다를 가르고 다니는 모든 배들도 항로를 이탈하여 어지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리라. 도로들은 막힐 것이며 도로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도로에서 일어난 전쟁들은 다 차들이 각기 제 길을 찾지 못함이라. 이것이 악한 영들이 그 머릿속에 혼돈을 주며 길을 찾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노라. 모든 짐승들에게도 악한 영들이 그토록 혼미하게 짐승들과 역사하여서 이 땅의 모든 짐승들이 사람을 삼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종들아 사랑하는 양들아 잘 들어라. 몽골의 추운 지방이 여름처럼 되고 있도다. 목초가 없어서 양들이 다 쓰러져서 앙상하게 죽어
뼈만 남고 있도다. 남극이 무너지며 북극이 무너지고 있도다. 수위가 높아져서 쓰나미로 인하여서 많은 처치의 덮음을 받으리라. 물속에 잠기는 나라가 많을 것이며 바람으로 땅의 티끌처럼 모든 집들이 산산조각나서 먼지를 보낼 것이며 눈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집과 생명들이 다 죽음을 당하리라. 재난은 시작되었으며 폭풍으로 인하여 바닷길이 다 혼수 상태처럼 되리라. 어찌할꼬 통곡하여도 소용이 없으며 울부짖어도 듣는 자가 없으며 이것이 성령을 해방한 죄며 모독한 죄가 이 땅에 가득하도다. 내 딸 성소교회가 세워지면 이미 이 땅은 환란이다. 우리 성소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환란에 뜹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아마겟돈까지 내 딸의 사역의 영성은 끝까지 많은 생명을 구원하며 영성가들이 이곳으로 올라와서 그들의 영성이 많은 영혼들을 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가져라. 선민사상을 지켜라. 하루를 살아라. 하루를 살면 너희들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나 예수로 충만하니라. 하루하루를 이렇게 예수님과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회개라도 회개의 영이 임하면 놀라운 팔복의 축복이 임하리라. 사랑하는 목자들아, 세계의 유대인들이 내 딸 채양자 영성의 기록을 서로 찾기 위하여 올라올 때, 그때는 내 딸은 불병거를 타고 올라올 시대라. 주님은 이미 이 13년도에 이런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 원장님이 천국으로 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따뜻한 여름서부터 재난은 시작되며 고난의 물결은 파도를 칠 것이며 막을 자가 없노라. 성도들아 찬양하여라. 찬양의 물결이 재난의 물결을 막을 것이다. 종들아 복음을 들어라. 음란의 도성을 재난으로 무너질 때 너희들은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건져야 하느니라. 음란과 강란에 몸부림치고 손짓하고 그 행위가 부끄러움을 행진할 때 하늘은 슬피 우는 눈물이 쏟아질 것이며 땅은 입을 열어 갈라질 것이며 그때는 항로와 육로와 모든 기동성 가진 것들이 혼란을 빚어서 생명들이 쓰러지며 시체가 시체 위에 쌓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양식을 준비하여라. 너희들은 만나를 먹어라. 물이 없어지리라. 단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쏟아지는 우박으로 영들이 썩어질 것이며 땅이 갈라 짐으로 삼킴을 당하리라. 처처의 폭발로 화산 폭발로 그 죄가 덮을 것이며 전쟁 무기들이 부패하리라. 잠시에 오실 예수가 너희들에게 일러주는 마지막 대언일지라. 그러나 나를 경외하는 자들은 축복의 메시지라. 얼마나 자상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지요. 앞으로 재난은 너희들이 통과할 수 없는 재난이라. 앞으로의 환란은 보혈로 덮지 아니하면 이길 수가 없노라. 악한 영들은 먼저 의료기관서부터 장악하였고 문화를 장악하였고 IT를 장악하였도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거라.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너희들에게 입혀질 것이다. 계시록이 소낙비가 내릴 것이다. 사탄의 무기들과 사람의 수가 더하여져서 환란의 때를 시작하고 있노라. 죽음의 골짜기마다 악령들이 역사하고 악령들이 지배하고 있으며 공중에는 바이러스로 창공에는 뜨거운 태양열로 살 길이 없도다. 준비하기를 원하노라. 겨울을 준비하며 너희들이 새 봄맞이할 준비하기를 원하노라. 놀라운 대환란의 바람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들 영혼은 잠잠하여라. 나 예수의 말을 잘 들어라. 그래서 졸지 말고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땅과 땅들이 충돌하여서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리라. 나라와 나라가 충돌할 때에는 시간 다툼이라 초 다툼이라. 너희들은 눈을 감고 뜰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 모든 재앙이 일어나는 시와 때와 분과 초가 다투고 있노라. 미세먼지 속에 핵가루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것을 나 예수가 빛으로 덮지 아니하면 악창이 일어나리라. 사랑하는 영혼들아 내리는 빗줄기를 맞지 마라. 내가 이곳에 임재하여서 일러주는 말이라. 여러분들 비를 맞지 말라고 합니다. 또 부부와 부부 사이에도 진실이 없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 진실이 없으며 이 땅에 있는 모든 동식물까지도 광란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질서를 가지고 살지
못하고 현재는 그 동식물도 질서 따라서 사계절을 살아갔는데 이제는 그 사계절이 없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종들아, 사랑하는 양들아, 이제는 모든 땅들이 지진 충돌이 다 어긋나 지진 판이 다 어긋나서 맞부딪치고 있노라. 부딪칠 때마다 땅이 입을 열어서 음행하는 자들과 음란하는 자들이 먼저 들어가리라. 그곳은 지옥이라. 설 곳이 없으며 피할 곳이 없으리라. 나 예수를 믿고 예수의 향기를 맡는 자들은 내가 다 보호하리라.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거를 다 읽어드릴 수 없고 이걸 원하시면 제가 메일이라든가 카톡으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2월 27일 말씀은 예수님이 원장님께 예언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예언하신 것입니다. 원장님에 대해서 이곳에 또 성자산과 우리 박구식 원장님에 대해서 완전히 19년도에 이미 원장님의 예언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너무나 소중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늘문이 열렸도다. 땅이 하답하고 있도다. 바다가 춤을 추며 이 시간 꽃들이 향기 피우며 올라가는 아름다운 향연이라. 이제 진주 도성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날마다 너희들에게 흐르는 기쁨이 있으며 희락의 영광이 있으며 말씀의 기쁨이 넘치고 있는 너희들의 심령 속을 바라보고 한 해 한 해를 보낸 너희들의 수고와 인내가 아름다운 열매로 이곳에 땅에서 이 모든 영광을 받고 있도다. 이거는 이제 여기에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 원장님에 대한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벌써 원장님을 불러가실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영혼들아, 너희들이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오감의 꽃을 피우기를 원하노라. 나 예수라, 나 예수의 때가 이제 너무도 가까웠노라. 너희들의 심령을 열어라. 너희들의 심령을 열어라. 내가 왔노라. 나 예수가 왔노라. 성전의 지붕이 덮이면 너희들에게 축복이 쏟아진다. 다 예수가 말씀하였노라. 이제 성전의 지붕이 덮어졌노라. 나 내 예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리라. 그 휘장의 축복이라. 아름답고 놀라운 성전 안에서 너희들을 춤을 추리라. 십자가에 흐르는 보혈을 바라보아라. 이곳에서 바라보는 자마다 놀라운 영성과 영안이 열릴 것이며 영권이 머리를 타고 들어가서 너희들의 그 모든 죄성이 떠나갈지어다. 눈물의 십자가여, 보혈의 십자가여, 그 길이 세계를 향하여서 뻗어가고 있도다. 69권의 말씀이 두루마리를 이루어 나 여호와의 영광 보좌에 이르렀노라. 너희들이 천국 계단을 한 계단 올라올 때마다 골로새서의 말씀이 너희들의 길을 밝히리라. 모든 가문의 저주가 떠나갈 것이며 너희들의 걸음걸음이 전에는 죄악의 길이었지만 이제는 형통한 길로 너희들의 말씀을 밟고 나아가리라. 이 성전 밑에는 법궤가 있으며 그 위에는 예수의 영광으로 덮었노라. 경관진을 너희들 심령 속에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말지어다. 악한 영들이 이 세계를 덮었으며 곧 이루어질 모든 통화가 하나로 묶여지라. 이건 돈이 하나로 묶여진다는 겁니다. 이곳의 모든 땅들을 천사들이 붓으로 다 쓸어주고 그 붓은 생명책을 기록하는 붓이요 행위책을 기록하는 붓이요 하늘의 통치권을 기록하는 붓을 들고 모든 천군과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 산천을 쓸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면서 세지면이 거룩하며 원장님을 통해서 세지면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호남이 아름답게 성령의 바람으로 마지막 영혼을 추수할 때 가브리엘 천사장들과 그 모든 군악대들이 일제일이 나팔을 불며 이곳에서부터 행진하리라.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노라.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나 여호와께 그 모든 영광을 돌릴 것이다.
깨어있는 자들은 근신할 것이며 근신하는 자들은 마음을 잠잠히 하라. 내가 다 응답하고 너희들에게 말씀을 부어주리라. 다투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괴로워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우울증 환자들이 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넘어지며 모든 영혼들이 다 공황장애를 일으켜서 쓰러지는 때가 되었도다. 말씀의 중심이 없어 넘어지는 자들이여, 구원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구원의 말씀을 붙들어라. 네, 영혼들아, 내 사랑하는 영혼들아, 이 말씀을 붙들고 너희들은 오늘에서부터 행진하라. 모든 주의 종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며 그 복은 내 딸 채양자 오감 속에 흐르는 사랑이라. 그 사랑의 빛이 더욱더 날마다 아름답게 세계를 향하여서 흘러갈 것이며 그 빛을 바랄 것이다. 너희들의 오감은 아름다운 빛으로 소망을 이룰 것이며 희망이 너희들을 노래할 것이며 믿음의 그릇들이 금도끼와 은도끼가 되어서 어두운 장막들을 다 헤쳐나아가리라. 너희들이 행진할 때 아름다운 그룹이 위에서 너희들을 향하여 춤을 출 것이다.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을 붙들어라. 너희들이 다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모든 정치, 경제, 문화가 사라진다는 것은 어둔 후 덮인다는 나 여호와의 말씀이라. 동서가 통합하듯이 남과 북도 통합할진대 많은 어려움으로 영혼들이 무수히 피를 흘리며 쓰러지리라. 너희 나라 내 나라 다툼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서 시체의 시체가 넘어가리라. 이것이 하나 되는 비극이라. 통일이 되지만, 복음으로 통일이 되지만 이런 비극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나 여호와가 그 모든 것을 믿는 자들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하나 되는 질서가 세워지리라. 그때는 환난의 때요. 너희들이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나 예수의 재림을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모든 세계는 하루가 바쁘게 짜여지고 있다. 천국을 바라보라. 소망은 천국이라. 아름다운 천국에서는 모든 천사들이 바삐 도시를 형성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너희들의 장막처를 다 세워가고 있노라. 땅을 보면 소망이 없으며 나 예수의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소망의 길이 열릴 것이다. 너? 태양이 먹구름을 덮이며 달이 눈물을 흘리며 붉어지리라.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해는 서산에서 마지막 너희들의 영혼을 위하여 그 햇살을 비출 것이다. 어찌하여 너희들이 아니라며 어찌하여 너희들이 나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며 어찌하여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느냐. 모든 나라들은 전쟁 주류를 말미암아서 숨죽이고 있도다. 남과 북을 지켜보는 세계의 정치인들이 다 이곳을 향하여서 독침을 다 들고 있도다. 그러나 이 땅은 내 딸의 땅이라. 이 나라는 나 예수의 나라라. 조급하지 말아라. 이 땅을 내가 다시금 세우리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가 먼저 문화를 세우리라. 기독교의 문화에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내가 말씀의 문화를 세우리라. 이제 너희들에게 일성전이 완공되었노라. 이 지금 우리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에게 일성전이 완공되었노라. 이 성전을 바라보아라. 내 딸은 계획하고 있도다. 바라보고 있도다. 그것이 전진이요, 그것이 승리의 깃발이요, 사랑이 행진할 것이며 소망이 문화를 세울 것이며 믿음이 승리의 깃발을 세우리라.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의 무화과의 열매를 맺을 때에 세계의 열차길이 열리는 시기를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그 길이요, 장엄한 통로며 이방인들로서 구원의 은혜의 열매를 맺어가는 민족의 깃발이라. 이 작은 나라가 그 깃발을 들고 시온산을 향하여서 기도의 함성이 합쳐지며 희락의 함성이 합쳐지며 사랑으로 이방인과 이스라엘 선민과 하나 되는 그날을 이 땅에다가 나 예수가 피 흘렸노라. 지혜를 열어라. 말씀의 뜻을 이해하라. 미국은 청교도의 정신이 1%로부터 싹두고 있도다. 믿음의 나라는 마지막 때에 나팔을 함께 불 것이며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는 다 사라지리라. 내가 정리하고 있도다. 앞으로 모든 땅이 입을 열어서 모든 나달이 다 꺼져 내려갈 것이며 믿는 자들은 그 입술에 나팔을 불어서 하늘의 영광을 입으리라. 하늘문이 열렸도다. 오 천국문이 열렸도다. 영롱한 진주의 빛을 이곳으로 지금 비추고 있노라. 너희들의 폐부를 먼저 열어라. 너희들이 열지 못하는 그 폐부를 열어라. 천사들이 열고 있도다. 지혜가 열리고 있도다. 너희들에게 말씀의 지식이 오장육부 속에 천사들이 다 붓을 들고 써내려가고 있는 시간이라. 하늘길이 이토록 아름답게 열리는 보좌의 영광이 내 딸 채양자 사랑의 빛으로
이곳에 넓게 깊게 높게 길게 내가 비추고 있노라. 사랑하는 영혼들아 잠잠하여라. 너희들의 눈에서 지금 비늘이 떨어지고 있도다. 영광이 가득한 천국을 바라보아라. 마음을 열어서 바라보아라. 아름다운 천상세계가 너희들 마음속에 내 딸을 통하여서 열어지고 있도다. 사랑하는 영혼들아 너희들이 그 모든 천국에 세워진 도성이 지금 너희들 귓전에다 울리고 있도다. 길은 진주의 빛이라. 영롱한 진주의 빛을 너희들이 밟으리라. 이곳은 진주의 도성이라. 그 도성의 문이 열렸도다. 열두 문을 열고 내 딸이 진주의 도성의 문을 열었도다. 이 도성은 가브리엘 천사장이 호위하며 미가엘 천사장이 연주하는 가운데 너희들의 영혼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너희들의 영혼의 빛이 다 이 시가 내 딸을 통하여서 도성 문이 열림으로 인하여서 이곳에 빛이 내려지고 있도다. 내 딸의 영광이 찬란하다. 아름다운 찬양이 그 향기가 퍼져나오고 있도다. 깃발을 든 천군들이 도열하고 있으며 이 진주 도성의 아름다운 스랍 천사들이 모두 다 아름다운 손에 든 보배압으로 이 도성으로 이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배압 열어서 지금 부어주고 있다고 그래요. 너희들의 영혼이 빛이로다. 보아라 이곳은 진주의 도성이요 하늘을 여는 이곳으로 지금 그 찬란한 빛된 영광이 함께 그 모든 역사를 지금 이루는 과정이라. 불변가에는 오색 찬란한 오색 무지개가 그 지위를 맴돌고 있도다. 하려하도다. 잠잠하여라. 도성의 향기가 지금 뿜어져 나오는 그 아름다운 향기로 너희들의 영혼을 돕고 있도다. 이 땅을 덮고 있도다. 호남과 경남을 덮고 있도다. 너희들에게 계시록의 말씀을 주노라. 21장 3절의 말씀 21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딸이 이제 이 도성으로 말미암아 찬란한 한때가 이루어질 것이며 또 한때를 너희들이 보호받을 것이며 그때 내 딸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미 주님께서 내 딸을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9년도 그래서 그때 내 딸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아름다운 성자산 성석교회에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주는 복되고 복된 예수의 말씀이라. 너희들의 영혼을 내 딸의 영성으로 품고 있노라. 그 영성의 품을 찾아서 이제는 전 세계에서 모든 영성가들이 올라오리라. 복된 66권의 말씀 그 영성을 취하기 위해서 모든 영성가들이 이곳으로 올라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 말씀들을 펼칠 시간이 없도다. 이곳에서 흐르는 복된 말씀이 영성을 해볼 것이며 그 영성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수를 마실 것이며 구원의 수를 이루리라. 모든 스랍 천사들이 보배압을 들고 이 도성으로 모여서 이곳을 향하여서 그 모든 보배압이 열렸도다. 사랑하는 내 딸 선지자의 그 홀이 높이 들고 홀을 들고 환영하는 스라 천사들과 함께 보좌의 하늘 책자를 펼쳤노라. 이 진주 도성의 책자는 정치권의 책자라. 하늘 통치권을 나 예수가 통치권의 책자를 미가엘 천사장과 그 모든 군악대들의 연주 속에서 진주로 된 탁자 위에 펼쳐지고 있는데 그 펼쳐지는 시간과 초가 얼마나 빠르게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서 이루어지는지 그 통치권의 책자요 정치권의 책자가 이곳으로 펼쳐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 빛이 사랑의 빛이라. 지금 가브리엘 천사장 이 말씀하고 있고 정치권의 책자 속에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통치권 책자 속에 하늘의 도성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그 도성에 들어갈 이름들이 지금 다 기록되어서 도성마다 이름들이 보배압을 열어서 그 홀을 하나씩 하나씩 다 도성마다 홀을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를 이루는 이 말씀들을 너희들에게 들려주고 보여주는 것은 마지막 때를 위하여서 너희들의 심령들이 열리기를 원하며 그 열린 곳에는 선지자 체양자의 사랑을 너희들이 받기를 원하노라. 그 옷을 입어라. 그리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희들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며 세세한 것들을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진주의 도성을 내 딸이 이 깊고 넓고 깊은 세계의 비밀들을 통치권 책자 속에 정치권 책자 속에 이루어질 일들을 너희들이 하나하나 펼쳐갈 것을 보리라.
그 통치권은 내 딸도 이 책자 속에 기록되었으며 정치권도 책자 속에 기록되었으며 그 모든 영권이 이루어지는 권세를 내 딸이 받고 있지 않느냐? 펼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요 선지자의 능력이 대를 이루어서 이제 이곳에서 펼쳐지리라. 이제부터 이제 이 이대가 이대를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치권의 책자와 통치권의 책자 속에 놀라운 축복이 이곳을 향하여서 가브리엘 천사들이 너희들에게 다 나르고 있도다. 너희들 심령 속에 심어주고 있도다. 너희들 심령 속에 하늘의 정치가 이루어질 것이며 예수의 통치가 주의 종들에게 덮어지리라. 너희들은 이 도성의 정치권을 받아라. 통치권을 받아라. 그것이 다니엘의 말씀이요 학계의 말씀이요 야고보의 말씀이라. 너희들은 이 세 권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라. 지혜로 받아라. 지식으로 받아라. 하늘문이 너희들에게 열릴 것이다. 내 딸이 일성전에 지붕을 덮어서 아름다운 빛을 여호와의 보좌로 올렸노라. 이 도성에서 이 땅에 세운 촛대의 빛을 바라며 진주의 영롱한 빛으로 짜여진 세마포를 다시금 입고 있는 향연이라. 정치권의 책자를 썼으며 통치권의 책자를 받았노라. 정치권의 책자를 쓴 것은 사랑이요 믿음이요 소망이라. 원장님이 받은 정치권과 네, 통치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이 책자를 원장님이 써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서 숨쉬는 그 모든 역사들이 통치권에 쓰여질 것이며 기록될 것이다. 여러분들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통치권이 뭔지 정치권이 뭔지 이거는 하늘의 정치권이에요. 하늘의 국권입니다. 이 땅에도 법이 있잖아요. 하늘의 이 정치권과 통치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요 믿음이요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장님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놀라운 생명으로 생명수가 흐를 수 있도록 면류관을 씌워주노라. 이 찬란한 면류관을 마지막 때 이 면류관을 쓸 자 선지자 내 딸이라. 이제는 그 면류관이 어둠을 가릴 것이며 모든 독을 제할 것이며 모든 악령들이 떠나갈 것이며 세계는 무너져도 내 나라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이 면류관을 쓰기 위하여 내가 이 도성의 진주의 세마포의 옷을 마련하여서 이곳에 지금 향연을 이루고 있노라.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들어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를 들어라. 말씀의 길이 열릴 것이며 하늘 보좌에서부터 흐르는 생수가 성자산 성석교회로부터 흘러서 호남을 아름답게 만들 것이며 경제의 도성을 만들어 문화의 도성의 꽃을 이 땅에 피울 것이다. 기독교의 문화의 도성의 말씀은 무엇이냐? 계시록의 꽃이 아름답게 한 말씀 한 말씀 한 절 한 절이 통치권으로부터 이루어질 것이며 정치권으로부터 믿음의 모든 터전이 아름답게 천국의 본향처럼 성석교회로부터 세워진 그 모든 교회가 성석교회로부터 세워지리라. 영혼들아 내 딸을 바라보라. 종들아 내 딸의 모습을 보고 너희들은 그 모습대로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며 아름다운 교회 속에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져서 많은 영혼들이 들어올 것이며 들어온 자들은 평안을 누리리라. 너희들의 입술을 열 때마다 아름다운 찬양의 곡조로 말미암아서 말씀들이 곡조를 타고 나오리라. 이곳에 생명수를 마셔라. 진주의 도성에 생명수가 넘치고 있도다. 내 딸이 손을 들 때마다 아름다운 빛을 발할 것이며 너희들의 심령 속의 어둠이 다 사라지리라. 찬란한 생수의 강이 이곳에 흐르고 있도다. 이제는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준비된 신발을 신어라. 이 진주의 도성에서 너희들에게 주는 신발은 능력이요 스랍 천사들이 내 딸에게 찬란한 진주의 신발을 신어드리고 있는 그 면류관과 빛이 너희들의 신발을 통해서 찬란하게 빛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배합 속에 원장님께서 2019년에서부터 행진하실 수 있는 모든 사역들이 다 기록되고 있고 그 속에 대를 이을 사역자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합천설이 된 보배합 속에 원장님이 흐르는 대 속에 대를 이어서 그 사역이 다 기록되어 있는 그 함들이 지금 예수님 보좌 앞에 줄을 지어서 다 함을 내려놓고 있는데 그 들고 내려놓는 천사들의 날개가 아름답게 빛을 발하며 찬양을 이루고 있는데 그 찬양이 잔잔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내 딸의 영성이 박훈식 목사에게 다 임하였노라. 이제 원장님의 사역은 끝나고 이대 박훈식 원장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딸의 영성이 박훈식 목사에게 다 임하였노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또 이선미 사모에게 목사의 안수를 받도록 또 하신다고 여기서 예언하셨고요. 또 1세대는 내 딸이요, 2세대는 박훈식 목사요, 3세대는 박드림이라. 그러나 3세대는 하늘의 영광으로 그 도성을 치리하리라. 그러니까 2대까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원장이 2대까지 이 땅의 사역이 맞춰지면 천국에 우리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대에는 내 딸이요, 2대에는 박훈식 목사요, 3대는 박드림이라. 그러나 3대는 하늘의 영광으로 그 도성을 치리하리라. 이 땅에는 1세대, 2세대의 영광으로 덮으리라. 내 딸 선지자 최양자로 말미암아서 1세대의 터전을 닦고 1성전을 세우고 이 성전을 세우면 2세대의 그 영광은 내 아들부터 받으리라. 내 아들 박훈식이 받으리라.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빛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삼성전에 대한 것은 내 아들로부터 받으리라. 이것이 선지자의 삶이요, 선지자의 발자취요, 남겨진 영성의 도성이라. 도성으로 들어올 자 복되도다. 그들은 다 정치권책자의 내가 다 기록하여서 혼인잔치의 그 영광을 보리라. 힘들다 말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수고가 다 이 정치권에 기록되고 통치권 속에 역사하리라. 대언을 대언으로 받아라. 모두 다 이루어지는 나 예수의 말씀이라. 펼쳐질 예수의 말씀이라. 나타날 기적의 말씀이 되리라. 도성에 이루어지는 향년을 너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시간을 너희들이 소중히 여기며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이 넓어지리라, 깊어지리라, 기도 길어지리라. 아름다운 세상 속에 세워진 내 딸의 사역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늘의 지혜를, 하늘의 지식을 펼치고 있도다. 너희들이 간건하기를 기도하여라. 복된 성서교회의 문이 열릴 때 놀라운 생수를 너희들이 마시고 기뻐하리라. 이제 66권의 그 말씀을 내가 다 성전 안에 다 펼쳐놓았노라. 앉을 때마다 영혼이 새롭게 될 것이며 춤출 때마다 말씀의 지혜가 열릴 것이며 모든 병자들이 기쁨을 누릴 것이며 그들의 생명이 천국에서 춤을 추리라. 세상은 악종으로 말미암아서 영혼들이 다 썩어져 들어가도 천국의 말씀이 세워진 모든 교회는 이 성자전 성소교회 같이 기쁨과 희락이 생수가 함께 넘치리라. 이것이 내 딸의 입술에서 나오는 연대의 축복이라. 연대의 고리를 너희들이 튼튼히 채워라. 모든 네트워크가 이곳에서부터 내 아들 박훈식 목사로부터 하나하나 연골고리를 지어서 세계의 성소교회를 세우리라. 각 교회마다 성소교회에서 흐르는 영권이 진리가 생수가 함께 이루어지리라. 내 아들 박훈식 목사의 말씀이 통치권 속에 나타나리라. 하늘의 정치권 속에서 행하리라. 하늘의 정치권의 법도는 십계명이요, 통치권에 흐르는 것은 팔복이라. 이것이 박훈식 목사님의 역사를 나타내며 모든 기적이 내 아들을 통하여서 일어나리라. 이것이 하늘 소망이 아니더냐, 하늘의 기쁨이 아니더냐. 그것이 믿음이라. 믿음은 사랑이라. 사랑은 하늘의 호를 받는 내 최양자 원장의 뜻이라. 행함이라. 이렇게 해서 19년도에 이렇게 예수님이 원장님을 통해서 이곳에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이 성전은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이 또 최양자 원장님을 1대 원장으로 세우셨고 또 2대 원장이신 우리 박구시 원장님이 이제 이 세계를 향하여서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 귀한 정치권과 통치권 속에 역사합니다. 병든 자가 이곳에서 치료받고 모든 역사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이제 박구시 원장님의 그 기도와 말씀 속에서 예언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러한 역사가 있는 성소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오셔서 정말 그 우리 최양자 원장님의 영성과 이대 원장님의 우리 박구시 원장님의 그 영성 그걸 여러분들이 꼭 취하시고 여러분들은 꼭 천국 가셔야 됩니다. 아름다운 천국은 찬란합니다. 그런데 천국도 신도시가 있습니다. 외곽 지역이 있듯이 지금도 계속해서 지어가고 있는 ING예요. 진행형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더 많은 도성, 저는 플라워 천국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족하지만 이렇게 원장님의 영성과 또 천국과 또 지역 얘기는, 지옥 얘기는 제가 못했습니다. 다음에 지옥 얘기도 들을 때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지옥은 불바다예요. 지옥은 무시무시하게 무서운 곳입니다. 그냥 지옥이 아니에요. 아니, 죽으면 지옥까지, 누가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절대로 끔찍한 말씀입니다. 정말 지옥은 상상도 하기 싫은 지옥입니다. 너무 끔찍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들 천국으로 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